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와 XRP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XRP 레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사이드 체인 중에 하나가 EVM과 호환이 가능한, 사실 이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를 사용하려면 흥미가 생겨야 되거든요. 흥미라고 하면 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 XRP의 가격도 어느 정도 그런 수렴점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점에서 가장 좀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체가 없잖아요. 개발사도 이렇게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반면에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와 XRP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탈중앙화 되지는 솔직히 못했지만 그쵸.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접점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블록체인이 이제 XRPL이다. 네. 그렇군요. 저 이 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과 0, 그러니까 뭐 기다 아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구별짓기보다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블록체인에 가깝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중앙 집중형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어느 좀 애매한 지점에 있는 어떤 리플이라든지 뭐 XRP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블록체인에 조금 더 가깝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인식이 조금 더 유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극단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리플 XRPL은 이제 훨씬 육각형적인 그런 축구 선수를 따지면 그쵸. 뭐 그런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좀 더 있다고 보신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개발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우 이렇게 이해를 잘 하게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또 리플 지지자 안에서도 이제 뭐랄까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 주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뭐 이슈 뭐 있었던 게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 레저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만 어디다 쓰지?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어디다 쓰지?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이제 XRPL 메인넷이 있고 그다음에 이 XRPL 메인넷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뭔가 그 맞춤형 사이드 체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또 이 사이드 체인 중에 하나가 EVM과 호환이 가능한, 이를테면은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VM은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죠. 그렇죠. 예.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인데 요거랑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즉슨 지금 이더리움의 생태계처럼 뭐 NFT도 만들 수 있고 지갑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XRPL의 생태계가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진영하고 리플 진영하고 이제 호환이 가능한 그렇죠.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그룹이 있고 아니다. 이 XRP 레저는 이더리움과 다르게 이 금융 혁신이라는 어떤 뚜렷한 이런 해결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EVM과 호환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XRP 맥시죠. 이렇게 이제 두 그룹이 조금 이제 그러네요. 마찰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독고다이로 갈 거냐 그쵸. 아니면은 이더리움은 어찌됐든 엄청나게 크고 시가총액 2위니까 이걸 기반으로 뭔가 더 할 거는 많아지지 않냐. 뭐 그 얘기인데요. 네. 이은재 대표는 어느 쪽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EVM과 호환이 가능한 사이드 체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사실 이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를 사용을 하려면은 흥미가 생겨야 되거든요. 흥미라고 하면
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플같이 다양한 기능들. 그쵸. 있고. 내가 이것저것 손을 해보, 이렇게 막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코드를 이렇게 썼을 때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탄생을 하고, 뭐 NFT도 만들고, 뭐 디파이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에서 되게 많은 흥미를 느낀단 말이죠. 그런 흥미가 있어야만이 많은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자체적인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런 커뮤니티가 커지면은 개발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엑사필 레저의 생태계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EVM 호환 사이드체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XRPL의 이 체인을 바꾸자는 건 아니고, 그쵸? 거기서 네. 이제 사이드킥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파생 체인 네. 중에 하나가 뭐 이더리움 쪽하고 조금 링크가 되면 네. 뭐 어플 만들 때도 좋을 것 같고, 그쵸? 송금 서비스 할 때도 땡겨다가 뭐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전 개발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게 가능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되는데, 그럼 지금 대세는 어디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시스트라는 이 EVM 호환 사이드체인이거든요. 아, 점점 영어가 많아지네. 네. 그런 이제 피어시스트가 좀 주류 EVM 호환 사이드체인이고요. 네. 그 이 피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런칭이 전체 지지자 중에 이거 EVM 링크를 하자는 쪽이 더 많아요? 그쪽.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근데, 때 예를 들어 합의가 돼서 우리 그럼 사이드체인 중에 EVM하고 하자 네. 라는 걸로 합의되면은 이쪽은 반대쪽은 조용하나요? 조용. 근데 이게 사실 이 사이드체인이 뭔가 하나 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개발만 할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사이드체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게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마찰이 생기는 것을 좀 뭐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합의를 하려는 분들도 있고, 워낙에 거대한 그룹이다 그쵸? 보니까 네. 혹시 이게 뭐 찢어져 갖고 리플 가지고 또 장난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봐 네. 그런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 네. 댓글 남기려고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쓸 데가 많은데 네. 가격은 왜 또 속았을까 그쵸.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워낙에 오랜 기간이 흘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옛날에는 확실히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요동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도 이제 이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렴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지금도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쵸? 수렴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XRP의 가격도 어느 정도 그런 수렴점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이 그 요동치지 않는 것은 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카탈라이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XRP를 좀 더 유틸리티적으로 확대할 것들을 찾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시세적으로 하나만 여쭙자면 뭔가 호재로 판단하는 이벤트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내년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어시스트 네. 특히나 이제 이 EVM 호환 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빌드를 하는 이 개발자들이 예. 이 엑사필 레저 위에서 예.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게 되게 큰 이슈가 아닌가. 그게 또 런칭 날이 딱 있어요? 런칭 날이 정해진 건 아닌데 네. 대략적으로 이제 올해 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내년에 이더리움도 있고 당연히 네. 비트코인의 4월쯤에 반감기가 그쵸. 있고 네. 올해 말에는 리플의 이슈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3대장이 네. 전부 올해 말부터 내년 봄 정도까지 네. 뭐가 다 있는 건데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2인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더리움을 시가총액으로 그 유일하게 한번 꺾었던 코인이 XRP 코인입니다. 혹시 아셨나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XRP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홀더들이 많고 네. 또 이제 특히 한국에서 갖고 있으신 분들이 뭐 저희 어머니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수준에서 코인을 체험하고 입문을 하게 만드는 네. 그 코인으로서 네. 상당히 독특한 역할을 했다. 그쵸. 저는 그렇게 사실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이 거대한 유동성, 그다음에 거대 홀더들에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거래를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사실 힘들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 XRP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홀더도 굉장히 많고 예. 이미 유동성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만 잘 만들게 된다면은 이미 이 내가 들고 있는 XRP를 가지고 여러 가지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된다면은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특히 한국에 있는 업체들, 네. 뭐 카탈라이즈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긴 합니까? 네, 이게 이제 회사도 회사지만 프로젝트도 그렇고 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KBW 시즌 때 이 XRPL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와서 발표를 했던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저번 주 발표를 났는데 이 XRPL 해커톤 도라엑스라는 이제 해커톤 예. 전문 그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한국 팀이 예. 1등도 했고 다른 팀도 또 수상했고 그 정도로 굉장히 개발 능력이 뛰어난 한국 프로젝트들이 이미 XRPL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리플이 소송이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리플을 막 상장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쵸. 갑자기 접는다든지 네.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의 거래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이 좀 있었겠어요. 아니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한국에서의 독점권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아 이거 어떡하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 좀 호흡이 좀 길거든요. 호흡이 길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랜 시간 좀 이 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좀 경험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둔감한 편이긴 해요. 네, 둔감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감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해결하려는 비전이 또렷하다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바람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희망회로 많이 이렇게 네. 막 불태우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의 이제 XRP의 가격이 네. 뭐 물론 승소 이후에 살짝 올랐습니다만 네. 이제 카탈라이즈나 리플랩스에서 기대하는 그 목표가와는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가 이제 그 양측에서 보고 있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시장이 워낙에 작기도 하고 신생이기도 하고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그 가치가 굉장히 작게 평가를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가격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네. 얼마 정도 반영됐다 네. 느낌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이런 개발자 온보딩이라든지 이런 네. 이슈들이 아직 반영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가 되고 어느 정도 모멘텀만 생긴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가격 측면에서도 좀 좋은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물론 정말 오르면은 네. 모두가 좋고 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저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현재 CEO와 얘기를 하는 것도 들으시고 정보 많이 가져가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저희 블록미디어 후원도 해주시고 카탈라이즈 리서치에 투자도 하시고 그러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려봤고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뉴욕에서 파티도 하는데 네. 파티 참석하시는 거예요? 저 빅토리 파티 한다면서요? 네. 이게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사실 파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석을 매우 하고 싶었으나 저희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소소하게 저희끼리 한국에서 근처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좀 회포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자들 생각은 조금 네. 이 샴페인이 소주잔이 좀 이르지 않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제스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스처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자신감이 붙었다. 네.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일종의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지. 이미지 메이킹이네요. 그렇죠. 네. 홍보 전략이고. 네. SEC 항소하지 말고 네. 우리 이쯤에서 하고. 그렇죠.
니네 항소하면은 우리가 진짜 다 뒤집을 수 있어. 그 뭐야 리플에 맨날 그 트위터 하시는 그 외국 변호사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맨날 그런 소리 쓰잖아요. 그쵸. 안 하는 게 좋을 걸. 네. 그 얘기 네, 그런 차원에서 파티를 연다. 파티에 저희 취재하면 가보고 싶은데 대체 리플 뭐랄까 미국 본사의 파티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저도 좀 되게 궁금하네요. 나중에 하고 뭐 보시기라도 하면은 네. 저희 나와서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앙화 거래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바이낸스 뭐 미국 코인베이스는 뭐 둘 다 두드려 맞고 있고 네. OKEX도 그렇고 한국 거래소는 뭐 우리나라 우리가 아는 뭐 큰 회사는 뭐 적자가 났다 그러고요. 네.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고 특히 중앙화 거래소가 점점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분석을 보면 그런 추세 그리고 뭔가 반전될 추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이제 탈중앙 거래소 덱스들도 실제로 트래킹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저희가 트래킹을 했을 때 이 중앙화 거래소의 어떤 유동성 그다음에 관심도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네. 이 탈중앙 거래소 덱스의 관심도와 유동성은 점점점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실히 그렇군요. 네, 확실히 네. 그런 게 데이터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격차가 좁아질 거라고 아직까지 판단은 못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런 투자자가 있고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치와 함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이 중앙화 거래소들이 이렇게 타격을 입고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보면은 어느 생각을 해보면은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탈중앙 거래소들은 그런 법적 그런 규제를 어떻게 보면 좀 우회하는 프로젝트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덱스들도 결국에는 이런 시기를 한번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규제가 들어오고 네. 그 중앙화 거래소들도 한 번은 겪고 나아가야 될 그런 걸림돌로만 생각을 좀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시장이 좀 회복이 되는 모양새 네. 또 아까 우리가 또 큰 코인들의 이제 호재들을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하다못해 거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도 나오면 그렇죠.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네. 그게 또 리플로 흘러가지 말라는 법은 네. 없으니까요. 그렇죠. 또 그런 희망 회로를 또 맞습니다.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XRP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규제에 앞장서서 좀 부딪혀 왔던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부딪혀 왔다는 건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싸웠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점에서 가장 좀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뭐 물론 저희 보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얘기만 하고 앉았다 이럴 수 있는데 좋은 얘기를 조금 더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악재가 있다면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SEC가 이거에 대해서 굴복하기 뭔가 좀 한 번 더 어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또 지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또 시작이 되면은 못해도 네. 2, 3년은 또 가야 될 텐데. 그럼 또 거기서 정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죠. 힘든 일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SEC의 뭐랄까 코너에 몰렸다. 게리 겐슬러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의 수명이. 원투펀치 맞았다. 저희가 그런 기사도 내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내년에 미국의 대선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게리 겐슬러는 다시 MIT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쵸. 가서 또 친암호화폐 인사인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규제 관련해서 이제 SEC가 리플을 아우 죽어라 했는데 어찌됐든 반쯤 이제 네. 많이 아프지만 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규제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규제는 하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 가깝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암호화폐 지금 한복판에 있는 사람인데 규제가 좋아요? 아니면은 아우 진짜 피곤해 있어야 돼 아니 없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거를 좀 되게 피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역시 영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라기보다는 합의점을 굉장히 잘 찾아야 되고 만약에 합의가 생기고 나면은 이게 오랜 시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합의를 할 때 투자자도 보호를 받고 이 암호화폐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런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이런 업계의 사람들의 어필도 필요하고 그 반면에 이 규제 당국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지켜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업계에서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네. 좀 위험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블록체인 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제가 또 굉장히 좀 많이 드는 비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 빛 있지 않습니까? 빛. 예. 이 light.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옛날에 요거를 둘 중에 하나 갑자기 네.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파동도 있고 파동이 있고 입자가 있는데 예. 이때까지 사람들이 관찰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둘 중에 빛도 둘 중에 하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두 개의 특성 모두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다. 새로운 형태는 매질이다. 네. 새로운 형태의 그 매질이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저도 똑같이 이 암호화폐가 뭐 증권이냐, 뭐 화폐냐, 뭐 가치 전송 수단이냐, 가치 저장 수단이냐 이런 것들 했을 때 뭔가 기존의 것들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이 자체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자들과 모든 규제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법과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그 규제와 관련된 카운셀링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법적인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 저희는 대부분 이제 업계 입장에서 가장 이제 사업도 잘하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이렇게 규제를 풀어달라. 플랫폼과 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빌딩을 주로 하시는 것 네.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규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살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규제에 대해서 네. 기도 메타로 네. 승부를 보고 계신 거고 아무튼 간에 지금 2023년 오늘이 이제 9월 둘째 주가 됐는데 침체장이에요. 네. 세상이 이제 연준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조금 풀리는 듯 했는데 또 빠지고 또 뭐가 되나 했더니 또 이번에 SEC가 또 뭐 현물 비트코인 ETF를 딱 밀어버리고 좋지가 않습니다. 유동성도 빠지는 것 같고 이런 데에서 카탈라이즈는 앞으로 이제 뭘 하고 가장 중요한 거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뚜렷한데요. 저희는 이 규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가장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게 모든 것들이 안정화가 됐을 때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다른 이제 재단이라든지 회사들을 많이 도움을 주면서 조금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느 정도 법이 확립이 되고 이거 모든 것들이 합법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환경이 생기면은 그 안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규제에 맞춰서 하게 되겠죠. 그게 뭔데요?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금융에서의 슈퍼앱 특히 이제 암호화폐가 결합이 된 이 금융 슈퍼앱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데 그쵸. 그거를 해내면은 그거는 슈퍼 컴퍼니가 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킬러 앱을 만들고 싶다. 와 카탈라이즈 이름처럼 정말 시원하게 소화되는 네. 네, 그런 회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퓨처머니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재 CEO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뭐 남은 하고 싶으신 말씀,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우리 리플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센터 카메라에 한마디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굉장히 이런 사이클을 벌써 세 번째 겪고 있는데요. 처음 한두 번의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사실 이게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거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이클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이런 침체, 그 다음에 어떤 뭐 부흥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본인이 재밌고 가장 잘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배들도 이런 너무 시장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것들을 이 산업과 시장에서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런 SEC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보다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특히 금융에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현재 CEO였습니다. 확실히 선배가 되셨네요. 말이 길어요. 말이 많습니다. 약간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네.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네. 많은 경험과 앞날의 창창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재 CEO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